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땡땡땡 돌격 앞으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가는데 뭐가 돌격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업종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반 소장님 어떤 업종을 보시는 거예요? 땡땡땡 뭡니까? 예, 원래 오늘 돌격 앞으로는 그 가상화폐인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이제 반도체는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AMD의 경우에도 계속 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200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점을 넓혀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은 한 3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웃도는 성적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AI 반도체나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지금 반도체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2월달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9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2월 때 아마 제가 알기로 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기별로 1분기 때는 원래는 이제 좀 비수기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복을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I 서버 투자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수출 물량이 증가를 했던 것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쪽의 수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계속 좀 살아있고 그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결국에는 살펴봐야 되는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이죠.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고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경향 때문에 반도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좀 골라보겠습니다. 반도체 어떤 종목 좀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제 메커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메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그 FPGA 반도체가 있고요. 아날로그 반도체 등의 기술 영업 및 지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그 전문 회사들의 한국 대리점, 그러니까 총판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MD와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AMD에 따른 연관성이 계속 좀 부각된다 한다면 메커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AMD가 그 자일링스라는 걸 인수를 했고 AMD 자일링스의 국내 유일한 총판사가 바로 동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지금 삼성전자와 AMD 쪽에 대해서는 지금 PMI 기술 협력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도 메커스가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은 굉장히 좀 높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이전에 작년 7월에 초전도체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좀 하락폭을 막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만 잘 지지를 해주고 심지어는 16,800원대만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준다 한다면 그리고 16,000원 사이대만 좀 잘 버텨준다 한다면 다시 상승을 보였을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주가는 빠지긴 했지만은 매도세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저번 주부터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메커스 주셨어요. 역시 메커스도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어떤 반도체 가져오셨어요? 예, 에이징 랜드고요. 이 에이징 랜드는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설계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업체입니다. 네. 결국은 설계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은데 파운드리 TSMC의 국내 유일의 공식 협력사다 보니까 TSMC에 따른 이슈가 부각되면 될수록 에이징 랜드는 계속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전문 기업 디퍼 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국내 이제 상자부의 국책과제 뉴로모픽 반도체 및 그 모듈 개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솔루션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서 디퍼 아이의 주관으로 TSMC와 에이징 랜드가 함께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에이징 랜드의 경우에는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차세대 먹거리 AI 반도체에 대해서 뉴로모픽
호흡기 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반도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갑자기 3S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 PMI가 나오기 시작하고 뉴로 무픽이 나오기 시작하고 칩넷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 에이징 랜드의 경우에는 뉴로 무픽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 살수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좀 풀리게 된다 한다면 현 주가에서 지금 위에 상단에 7만 1,000원과 7만 5,000원만 잘 돌파를 해주고 수급만 좀 일정적으로 붙는다 한다면 9만 원대까지 살펴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직 랜드까지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 설명을 해주셨어요. 반 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요즘에 반도체 관련된 그 안 그래도 어려운데 새로 나오는 개념들이나 이런 기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런 거 모아서 한번 특집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 반 수장님의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반도체 돌격 앞으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동호 대표께도 알려드렸죠. 김동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결국 뭐 반을 가는데 실 간다는 얘기처럼 저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판 이쪽을 좀 집중하는 삼성전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5마이크로미터 수준급의 굉장히 작은 선폭을 지금 개발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실제 이 주문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선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마이크로미터를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뭐 앞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2나노급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패키지판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크기 자체를 좁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볼 때 삼성전기가 사실은 뭐 그동안 MLCC 부분들이 잘 된다 얘기는 나오지만은 생각만큼 그렇게 주가가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주들 중에서는 사실 소외를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삼성전기인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가 잘 되려면 결국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이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스마트폰 수요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물가도 많이 올랐었고 자재값도 많이 올랐었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갖고 있었던 분들은 조금 아픈 손가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3분기 주총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지만은 이제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이제 변모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차량용 MLCC를 이제 생산량을 증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MLCC를 갖고 있는 점유율이 지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과거 4%에서 지금 13%까지 점유율 성장을 폭발적으로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하이브리드도 개발을 했었지만 다시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강화하겠다 얘기가 나올수록 결국 우리가 이 MLCC가 전기차 한 대 15,000개씩 들어간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시장이 붐이 온다? 그러면 배터리도 좋지만 이런 MLCC 시장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기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거 참 안 간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저희도 지켜볼 포인트로 오늘 잡아봤습니다.